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안이 2월에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회에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서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택지 조성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단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례 지원을 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될수 있도록 인허가 통합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시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분양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주택이 재건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이제 일부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이제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포 산포, 안양 평촌, 성남 분당 해가지고 다섯 개 지역이죠. 주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이번 이제 그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일곱 가지로 보는데, 이제 그 특별법 적용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통상 이제 330만 이상 택지의 경우에 이제 그 신도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특별법으로서 이제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정하고,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 어떤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정비 구역에 각종 이제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각종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을 보면은 이제 합계가 29만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데가 이제 분당이고, 두 번째가 일산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169에서 226%인데, 이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렇게 명칭이 됐는데, 목표를 보면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필요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풀고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15층, 20층 아파트가 이제 30층 이상으로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그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파트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약한30% 정도가 아마 신규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약한 10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29만 호에다가 10만 호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약 40만 가구가 이제 신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 이제 용적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용적률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갈등도 예상하는데, 평균 용적률이 198%인데, 특별법을 해가지고 이제 300에서 350%까지 이렇게 아마 그 상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은 이제 그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는 아마 파격적인 아마 그 상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00%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가 250에서 300이 정도 되는데, 500% 된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아파트가 이제 건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이제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용적률이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에서 250 이하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에서 300 이하인데,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종 지역이 이제 맥시멈이 이제 300 정도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상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200 이상 500 이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 정도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기 신도시 대부분이 이제 1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제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300% 이상 용적률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이제 500%까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큰 어떤 그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거죠. 수도권 일기 신도시를 보면은 일산이 1992년 8월 달에, 중동이 1993년 2월 달에, 분당이 1991년 9월 달에, 삼본이 92년 4월 달에, 평촌이 92년 3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은 이제 이제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를 하면은 시장군수가 이제 지정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가 이제 계획사업 계획을 짜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네 단계를 통해 가지고 아마 착공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거지역,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이제 건폐율이 이제 3종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100에서 300% 이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고밀도, 그다음에 대규모 블록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밀집된 어떤 개발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Thank you.